여보세요? 미안해 미안해. 거기서 빨리 나와. 잠깐만요. 장모님 우당탕탕 할아버지가 지금이 언제? 한칼 있잖아. 칼 갖다가 이거 좀 열게요. 잘 드세요. 네, 열심히 해볼게요. 장호 선배님이 이 케이크를 주셔서 미호 선배님은 이렇게 쌓인 컵밥 미역국이네요. 미역국 오늘 숙소 가서 맛있게 먹고 진짜 두 분 다 상냥하게 잘 챙겨주셔서 힘내서 찍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어디 갔다가 지금 와? 걱정했잖아. 전화도 안 받고. 안녕하세요. 잘 가볼게요. 내 옷이 먼저였어. 엄마 수쪽에서 도와주잖아. 그 놈들도 나쁜 놈들이야. 나쁜 놈들로 더 나쁜 놈들 짓밟아버리면 되지. 어디야? 아 진짜. 창호야. 아, 예, 됩니다. 오케이요? 오케이요? 아니야. 난 만년필을 좋아하는데. 펜도 좋아해. 배달 프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 정체부터 알아야 됩니다. 강성근 85세. 모든 표정 관계자일 수 있어. 끝으로 피지컬적 방법인 나타나와. 죄송해요. 무슨 태가 알았어. 모든 길은 강회장이 지고 있어. 측근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지 확인해봐. 알았어. 하세요. 하세요. 내 말 틀렸어! 이 새끼가 깜빡에서 꺼내줬다니 캐! 야, 진짜 하세요, 근데. 너 그 따위로 살지만 정체범 새끼야! 정체범 싸가지 없는 새끼야! 나가! 나가 새끼야! 맞아 맞지! 나 안 놀아. 나쁜 새끼. 아. 이준가부터 반가웠음 면회자 박창호입니다. 그럼 다들 놀랄게요. 아, 저도 놀랬다. 너무 가깝다. 그리고 박사님 얘기 듣고 쓱 불러볼게. 저 영상 누가 찍었습니까? 3인자라서 한마디만 해주세요. 3인자. 누가 넘버 3를 해? 난 넘버 2야. 비슷했나요? 무슨 개소리야, 내가 왜. 내가 찍었습니다. 괜찮지? 걱정하세요. 수락 가지 마. 뭔가 이게 텐션을 올려야 된다고 조금 생각이 누르는 시간을 다 가죠, 그럼. 연기할 때. 빅마우스를 억지로 등떠 밀려서 맡았다. 당연하지, 미친 새끼야. 내가 니네 범죄수 이거 안 되네. 당연하지 임마. 임마라고 하면 될까? 당연하지. 내가 그게 범죄 조직을 왜 맡아? 당연하지. 내가 니네 들어온 범죄 조직을 왜 맡아? 근데 나 우리 미용병을 세우고 이렇게 못했어. 아우 나도 이게 조절이 안 돼서. 빅마우스를 업트로 등떠밀려서 만든다. 당연하지. 내가 니네 들어온 범죄 조직을 해놨다. 나 우리 미국 평생 울리기만 했어. 나 감옥에서 이제 나왔고 내 가족 지켜야 돼. 다시 놓게요.